저는 일산영광교회와 강태흥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장희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포럼을 저는 제가 먼저 하는 업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포럼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누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림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복음 누림과 그리고 복음 기다림,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포럼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원래 하나은행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비서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VIP 고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육아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아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탁할 곳이 없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딸과 그리고 씩씩하고 든든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고 너무나 처음에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다녔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소개할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하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했죠. 왜냐하면 불신자일 때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행복했던 주일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숙제같이 느껴졌고, 그런 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 시작했던 게 삼오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삼오늘을 할 때, 저는 원래 체질이 좀 열심히 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삼오늘도 빽빽히 A4 용지에 가득 채워서 삼오늘을 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삼오늘도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제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체질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배우고 할때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운동이 몸에 익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 저에게 삼오늘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삼오늘을 이렇게 우리가 호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삼오늘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9월 달에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저희 아파트에서 일으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11층에 있는 어떤 분이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 메시지에서 불신자 상태 얘기할 때 영적 문제가 오면 자살한다, 자살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나서 자살이 이제는 기로만 들어서 이해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죽음이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지금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걸 원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두움, 그 흑암, 공허, 혼돈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 문제들이라는 걸 눈으로 봐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무지하고 동기도 많고 악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기도도 안 나왔어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도 생각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예배를 하자고 그렇게 막 강요했었습니다. 예배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도 잘안 되어지고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오래된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 체질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사실 처음으로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저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굉장히 진실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주일 강단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랍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그게 좋은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경고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신다는 걸 처음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기도 수첩에 하나님께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나에게 지금까지 네가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표라는 천명, 소명, 사명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살로 인해 죽었던 그 죽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복음을 들었더라면 저렇게 힘들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자살 사건을 현장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메시지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마귀가 하는 일을 보게 해주시면서 사탄은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고 하나님 사이에 도둑질하고 죽이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두렵다면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제가 스올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처럼 제가 지옥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정말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서워해도 되고 두려워해도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두려움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의 영적 문제였어요. 저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저에게 물을 부뚝 부어주시는 그 시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누아투 선교를 가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 갔던 그 현장에서 자살예방한국연맹의 대표이신 박상희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을 나누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살예방한국연맹에서 이렇게 사무국장 직책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도 이렇게 제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계에 부딪혔던 건 뭐냐면 저의 전문성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제가 전문성이 없을 때 현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문성 전에 그 자살했던 그 사람의 현장에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용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은 구했지만 처음으로 한 영혼을 정말 살리고 싶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결국에 영혼 구원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찾아갔는데 더 애통했던 건 그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그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사실은 전 더 아팠어요. 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에 눌려서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던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만으로 충분한 감사를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핵심 현장으로 부르셔서 이사야서 6장 13절을 주셨어요. 세상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것이 베이고 없어져도 결국에 남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것을 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저희 이제 자살예방한국연맹 이렇게 전도자분들과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학교 현장에서 강의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던 건 저의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할지도 모르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감사하게 저희가 메시지에서 나오는 62가지 그리고 CVDIP 이런 여러 가지들로 강의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리포트를 제출하고 하면 교수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이게 저는 카피를 한 건데 교수님들은 모르시니까 그래서 높은 점수와 교수님들의 이제 신임을 받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졸업을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요. 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그 자살 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살 예방 현장은 이미 전문 기관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쯤에 저희가 그 현장에서 저희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현장에 저희 앞집, 제가 303호인데 302호에 있던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도 그 사건에서 같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고, 그 선생님은 지금은 저희와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제자를 만나게 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일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근데 자살 예방 교육이 아니라 서밋 프로그램, 리더 교육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았던 것이 바로 CVDIP를 강의 자료로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현장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률성 재창조의 응답을 그때 현장에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잠깐 쉬고 있지만 그 위인들의 CVDIP와 나의 CVDIP 찾기로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라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하고 하려면 같이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센터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경제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삼성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었는데, 근무를 하던 중에 하나금융지주에서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금융지주에서 그 비서실에서 근무는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자살예방한국연맹에서 6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그 무급으로 저희가 이제 헌신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험도 많이 들고 힘들기도 했지만,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제가 산업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릇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동기를 버리고 물질의 욕심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함께하는 전도자분들과 함께 동기 없이 도전했던 그 6년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년이 아니라 5년인데요. 5년간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금융지주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일을 하게 됐던 게 결국에는 센터를 지어서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을 현장에서 버려지고 힘들고, 그리고 TCK 아이들 중에 현장에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버려졌다는 건 부모님이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융지주의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장님의 제안이 비서일을 하기보다는 지주사 안에 비전이 청소년 육성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서울시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자살예방한국연맹에서 일을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지출도 너무 심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거기에다 대학원에 학업까지 갔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작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물론 지금도 동기는 있어요. 근데 버리게 해주셔서, 제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성령 인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동기를 버려라. 제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모르는 세상에 각인 뿌리 채질 때 동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동기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다 보니까 그게 기다림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기다려야지 해서 기다렸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렸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문이 열리면서 그 현장에서 저에게 청소년 그 재단 설립을 하는데 모든 것을 일임하게 해주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기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제 인생의 최고의 도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도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는 잘 몰라요. 주일 강단 말씀 따라, 사모늘의 말씀 따라, 그리고 본부의 메시지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내 몸을 맡기기만 하고 제 생각과 마음을 맡기기만 하면, 아, 이게 진정한 누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각오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가라고 하면 저는 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금융지주 인도받을 때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맞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저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의 경제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46장 1절 4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언약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언약의 여정이 끝났다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런데 저는 가장 감사할 때가 눈에 보이지 않고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만의 서밋 타임도 만들어지고,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서밋 자세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도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밋 그릇도 만들어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를 인도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렘넌트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 예배 말씀이 떨어지면 예배 말씀을 할때 우리는 그냥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주일 강단에 매일매일 갈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과 그 기쁨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 내가 현장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갈등 때문에 힘든데, 내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두근거리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응답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원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살 사건을 보면서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현장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그 하나금융지주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날마다 지금 저와 만나는 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153 노트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만남에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지주 회장님을 두고 10년 이상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원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저에게는 언약의 여정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성공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러면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진실한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땅의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도 너무나 사랑하고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저의 업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의 언약의 여정을 잠깐 포럼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저의 언약의 여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